나는 보기보다 귀엽다에 X라고 하셨는데 멤버들이 귀엽다고 엄청 귀엽다? 귀엽지 않아요. 저는 겉으로 되게 강하고 여린 면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또 강해요. 귀여울 때? 저는 근데 귀엽고 싶지 않아요. 아까는 네. 귀엽지고 싶지 않은데 귀여울 때 언제 그럴 때? 귀엽다. 귀여워 이런 귀여운 게 아니라 좀 되게 귀엽다. 아 지금 네.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. 뭔가 되게 어린 아이 같아. 어떻게 보면은 아 순수해요 저. 맞아요. 영혼이 맑다. 아 영혼이 맑기까지. 저 순수한 것 같아요. 아 저 순수한 것 같아요. 뭔가. 귀엽진 않고 순수한 우리 소연 씨의 꿈이 초능력자가 되는 거라고 들었어요. 아 네네 특히 맞아요. 불사조가 되고 싶다고. 아 불사조. 그랬는데 돌발 미션 불사조를 삼행시로 가겠습니다. 아 불꽃처럼 사랑하자. 좋아해 아이들아. 안고 싶고 좋아하는 우리 불사조에게 영상 편지를. 불사조에게 아 마루코 불사조에게 영상 편지를 전해보는데 언젠가 당신의 능력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. 뭐 제가 당신의 능력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먹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제 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근데 이거 진짜 불사조한테 영상편 처음 해봐요. 이상형 우리 조로에게도 영상편. 아 조로 씨, 당신이 정말 죽을 뻔한 그 이 타격을 입고도 쿠마한테 그 타격을 입고도 동료들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당신한테 정말 반했습니다.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. 네, 당신 같은 사람이 늘 되고 싶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제 결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돌발 질문. 네. 보이스파 읽어주세요. 네.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다. OX 3, 2, 1. 아니, 이렇게까지 잘 된다라는 기준이 뭐 너무 다르지만 저는 아직 제가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전 제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.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뭐라도 되겠지? 잘 되겠지? 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전 항상 뭔가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 잘 될 거라고 믿고 저는 제가 잘 될 거라는 걸 늘 알고 있어요. 끝난 줄 알았던 마지막 영상 편지. 와 누굴까? 콜라보를 하고 싶은 가수로 아, 네, 네, 맞아요. 직구 씨의 매력은? 아, 직구 선배님 랩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곡을 트렌디하게 잘 만드시고 저는 특히 직구 선배님의 되게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, 직구 선배님. 네, 저는 그 아이들의 소연이라고 합니다. 항상 음악 너무 잘 듣고 있고 늘 그 음악 들으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. 네, 가사적인 부분에서 저는 항상 감동받고 또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또 거기서 늘 배움을 받고 있는데요. 정말 나중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정말 주어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코 선배님 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i, Troye Sivan. I'm Minnie from G.I.D.O. And I..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별거 아닌데 고마워.